일단은 프리셋을 통해서 이걸 일단 어떻게 모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예시를 좀 살펴보죠. 그 새로 컴포지션 열어볼게요. 640 360 볼게요. 640 360, 그다음에 일단 시간은 10초로 볼게요. 10초 빵빵. 640 360 10초. 프리셋이라고 할게요. 컴포지션 이름은 오케이 하시고요. 글자 툴, 타입 툴 누르시고, 일단은 여기다가 텍스트 애니메이션 프리셋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얼라인, 호리존탈 센터, 버티컬 센터,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는 한48 정도 볼게요. 일단 가운데 맞춰주시고요. 그 이펙트 앤 프리셋에 보시면은, 이펙트 앤 프리셋 보시면은 거기 프리셋이라고 폴더가 있고, 얘가 지금 카테고리죠. 거기 텍스트 폴더 여시면은 애니메이트 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엄청 많아요. 이렇게 쭉 엄청 많이 있고, 그 텍스트 폴더에 애니메이트 인 폴더에 열어 보시면은 그 센터 스피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글자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센터 스피럴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글자에 떨어뜨려 주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모션이 나타나게 돼요. 텍스트 레이어 열어보시면 거기 이제 이렇게 모션이 들어가 있어요. 모션이 이게 만들어진 상태로 키 모션이 들어있고요. 오페시티랑 로테이션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변화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 취소 컨트롤 Z 하시고 캐릭터 셔플 인 끌어주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등장하는 텍스트가 되고요. 컨트롤 Z 하시고 또뭐 드롭 인 바이 캐릭터 적용하시면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글자고요. 뭐 여기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은 애니메이트 인은 일단 되돌리기 컨트롤 Z 하시면서 다시 끌어 적용해 보시고 fade up and flip 이런 거고요. 누워 있다 일어나는 것처럼 flying from bottom 이런 거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겠죠. 뭐 다양한 모션들이 쭉 있어요. 요거를 미리 보기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그 위에 보면은 메뉴가 있죠. 메뉴 그 석삼자 줄무늬 누르시면은 거기서 브라우저 프리셋을 선택하시면은 브릿지가 잠시 후에 실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저 폴더를 좀 확대해서 보고 거기서 텍스트 폴더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니메이트 인 폴더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들이 있게 되고요. 지금 요 브라우저 프리셋. 자, 여기 선택하시면은 우측에서 이렇게 모션을 미리 보기를 할수 있어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밑으로 쫙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여러 줄 모션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적용을 또 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스무드 무브 뭐 이런 거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를
일단 컨트롤 Z로 취소를 해주고 잘 보세요. 여기 프리셋 아니 브릿지 창이죠. 요 브릿지 창에서 요거 뭐 스무드 무브다 이걸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동이 돼요, 얘랑. 다시 컨트롤 Z. 글자 레이어 선택 상태에서 뭐 스피닝 바이 워드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모션이 적용이 돼 있죠. 원, 투, 쓰리. 이런 거다 열어보시면은 모션에 대한 것들 뭐 추후에 예제를 통해서 더 기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이런 것들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 이렇게 range selector에 대한 이동,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요 속성에 대한 모션들이에요. 그 다음 여기 in, animate in은 등장이죠. animate out은 퇴장이에요. 그래서 animate out 보시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fade out, random도 있고. 네, 사라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블러스, 아까 블러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러가 되면서 나타나는 아까 한 거랑 좀 비슷하죠? 네, evaporate 이런 거는 좀 무작위로 사라지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뭐 fill and stroke는 이제 색상하고 컬러 부분은 이제 내일 더 살펴볼 건데요. 그거에 대한 모션들이에요. 여러 가지들. 멀티 라인은 이제 여러 줄에 대한 모션이고, 패스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로테이션은 회전, 글자가 회전하는 모션들. 스케일은 글자에 대한 크기.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래킹, 자간이 벌어지거나 모이거나 하는 모션들, 그런 것들이 이제 트래킹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글자 레이어에다가 손쉽게 적용을 해서 약간의 수치 조절로 다 사용할 수 있죠. 등장 퇴장 주로 많이 있는 거는 애니메이트 인하고 아웃.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